아빠, 엄마. 아들의 상처는 아빠, 엄마의 가슴에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우선 목욕탕을 좀 가고 싶어요. 야, 이거 아프다, 나 아프다. 피부가 안 벗겨지면. 아, 이게 반딱반딱해도 화상인 분처럼 반딱반딱해서 가도 안 다치고 넘어져도 안 다친다면 목욕탕 가고 수영장 가서 다 벗겨놓고 같이 놀고. 왜요? 예? 왜요? 아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다 뭐 부모님들 다 그러잖아요. 자식들하고 뒹굴뒹굴 하고 싶고 좀 이제 좀 소박한 꿈이죠. 뭐 뭘 하겠다는. 아니 껴안고 뒹굴뒹굴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문지르고 싶고. 아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하죠. 약간만 해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못하죠. 아빠와 아들의 평범한 일상조차 간절한 꿈이 되어버린 가족. 이제는 그저 어제보다 덜 아프길 바랄 뿐인데요. 이렇게 씻기고 달래고 약을 바르는 데만 2시간. 세균 감염과 합병증을 막으려면 상처를 제때 소독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픈 아들을 마음껏 치료해 줄 수도 없는데요.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한 장에 아까 뜯은 거겠지? 이렇게 한 장에 해가지고 5만 원 정도니까 뭐 24장 쓸 때도 있고 더 이상 쓸 때도 있으니까요. 많이 들죠. 그리고 뭐 거의 보험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상처 치료에 필요한 약이 대부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점점 더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 엄마는 답답한 것만 많아지는데 더욱이 구부려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왼손도 걱정입니다. 손이 지금 많이 안 펴져. 이쪽도 3월에 수술해서 펴진 거거든요. 저쪽이랑 똑같았었거든요. 왼손이랑.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계속 그게 걱정인 거죠. 이 왼손이 이제 이게 굳어고 있다니까 이걸 갖다 이제 쫙 펴줘야지. 제 시급한 문제는 그래서. 뚜렷한 완치법도 없는 아들의 병. 아픈 아들을 마음껏 끌어안아줄 수도 없어 더 마음이 아픈데요. 상처가 아물기를 반복하는 사이 아빠 엄마와 도영이가 갈 길은 점점 더 어둡고 험해졌습니다. 며칠 후 도영이네 가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영아 여기 왜 왔어? 수술 물어보여. 수술 언제 하냐? 아 수술 언제 하냐고? 수술 하고 싶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 손은 펴지고 싶은데 수술하려고 하면 좀 아프니까요. 한번 해봐서 더 이제 아니까 안 한다 그러네요. 도영이의 왼손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병원. 인사 안 해? 이리 와봐. 기분이 별로 안 좋냐 오늘? 손가락이 구부러진 정도와 수술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쪽에 발등에 피부 이식 많이 했었잖아요. 피부 이식을 통해 손가락을 펴는 수술. 도영이에게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해요. 왼쪽 손하고 양쪽 발을 너무 심하지 않게 조금 우리가 보존적으로 수술 좀 나아지는. 아, 어차피 전신만 차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해놨다 그래가지고 뭐 5년 10년 뒤에 또 조금 맞습니다.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하면 피부만 더 많이. 얘 피부를 아끼는 게 최선이지 지금. 네. 수술 날짜 잡으면 수술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 큰 고비를 넘어야 하는 도영이가 또다시 걱정입니다. 그래.
너무 늦어져서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손을 이루는 인대라든지 또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아주 단축된, 구축된 상태로 오랜 기간